아, 그렇다면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대표님을 이렇게 성장시킨 특별한 습관이 또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빛나죠. 아. 예, 머리 뒤에 빛날 환, 머리가 빛나는 오두환입니다. 이렇게 막 드립을 하는데, 네. 이 머리가 빛난다는 거는 계속 제가 밉니다. 예, 바리깡으로 제가 밀어요. 네. 미용실 가는 시간을 일단 아낍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머리 스타일이 어떨지에 대해서 보통, 아, 머리 이렇게 괜찮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잖아요. 네. 가뜩이나 머리털이 없어하고 신경 쓸건 없지만, 예, 아예 없으니까 되게 신경 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옷, 이 옷도 그렇죠. 다 검정색에, 예, 이 옷도 제가 똑같은 거 7개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있냐면, 옷을 안 갈아입자는 게 아니에요. 7개 있습니다. 맨날 똑같다고 해서 안 갈아입냐, 이런 질문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 내가 뭐 입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오늘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침마다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번 이상 고민하면은 그 일을 제가 없애버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검정색을 택했던 이유, 어디를 가도 돼요. 이 상태로 장례식이 터졌어요, 누가. 그럼 이러고 가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걸 제가 몇번 했거든요. 아, 그냥 검정색이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어디든 갈수 있는 복장. 그리고 일하기 최적화된 몸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고민의 양을 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좋아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성장시킨 특별한 습관은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셨다는 거.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단절시키고 네. 아예 그냥 일만 몰입을 하셨네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다른 거 자꾸 신경 써보니까. 근데 지금은 저 18개를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제가 할수 없는 일이구나. 그럼 다 위임을 해버리죠.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각그제 파트별로 위임해서 그냥 운영해 주시고 있고, 진짜 고민이 되는 것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아, 있어요. 온전히 운영권을 맡기시는 거네요. 예, 거의 그렇다고 아, 대단하십니다. 네. 봐야죠. 그러면 대표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습관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 거꾸로 보면은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네, 그 그렇죠. 외에 또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 자꾸 자신을 위하라. 소소하게 자꾸 행복을 느끼니까 큰 거를 보러 가는 마음을요, 자꾸 중단돼요. 행복을 느꼈는데 굳이 내가 왜또큰걸 느껴야 되지? 자기가 열망이 끌어올라서 큰걸 가야지. 열망의 속에 연료가 없는데 자꾸 그 연료를 방출해버리고, 연료를 방출해버리고,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자꾸 사랑해가지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집에 가서도 쉬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자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가도 돼요. 정말 거기 가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자주 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마약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내가 이런 자잘한 행복을 자꾸 느끼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네요. 아, 또 안, 이러면 이제, 물론 제가 존중합니다. 예,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습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활용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꿈을 어떻게 보면 크게 가져라. 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더큰 목표를 정해놓고 실현했었을 때, 더큰 행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선 행복에서 시간을 또 잘게 낭비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간의 활용법을 상당히 강조하신 것 아,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가난을 탈출해서, 그럼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선배로서, 성공한 사람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성공의 기준은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했어요. 네. 제가 아까 조건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 저는 회사 잘린 지가 제가 창업한 지가 지금 3년 남짓밖에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 건 2년 남짓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걸음마 하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2살, 3살이니까 네. 걸음마 아장아장 이제 삐약삐약하고 있는 병아리인 거고 네. 저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을 할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네. 본인의 제가 회사 잘렸을 때 마이너스 3천만 원의 그 매출이 나왔었고요. 전 집을 팔았어요. 네. 그때를 생각했던 걸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신 게 처음에 지금 자기의 상태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상태를 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없어도 돼. 제가 죄도 했잖아. 네. 저 오도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정도 못 받던 사람이 네.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시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아.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네. 질문하겠는데요. 네. 오도환 대표님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네.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아들 이름이 세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세종인데 네. 세종대왕처럼 네. 살아라. 네. 그리고 저는 밑바탕을 깔고 싶어요.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제가 다 하기보다는 제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빛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네. 뭔가 누군가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이 네. 있으면 네. 그 사람들 결국 우리나라는요 늘 알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재 강국이래요. 네. 왜냐하면 인재 강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게 없다. 이 나라에는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 좀 키워주세요라고 제가 했던 기관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처음에 저 좀 전문가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사방을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연예 기획사도 가봤습니다. 아. 네. 엔터테인먼트 가갖고 저기 전문가도 만들어주십니까? 네. 저 광고 전문가 되고 싶은데 광고 전문가 만들어주세요 여기? 네. 연예인들만 만든대요. 아 그럼 없지 왜 이 대한민국에?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아, 사람들이 진짜 저처럼 뭔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어딜까? 아 이거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괜찮은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무조건 저는 이제 출판사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책도 쓰게 하고 나중에는 조만간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학교거든요. 사람들을 멘토링해서 결국은 그 분야에 정점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것. 네. 네. 와,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단 대표님께 네. 성공이란 아, 궁극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그리고 네. 민족 그 자체를 세상에 알리게 하는 거, 빛나게 네.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저도 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하여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런 퍼스널 브랜딩, 그런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네.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가 성공으로 네.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것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네. 민족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네.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아, 네. 네, 아주 바쁘신 네,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귀하신 네. 시간 저희 네.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